오늘은 눈썹 특집. 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샘물 전후 메이크업 비교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서도 눈썹 좀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눈썹 특집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눈썹은 이 눈썹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서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의 눈썹이 난 결 방향을 보면 요 앞머리 기준으로 중간까지는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하는 모양이고요. 이 중간쯤 부분부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결이 나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하는 눈썹과 내려오는 눈썹이 만나면서 이 눈썹 가운데 이렇게 심 같은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눈썹 안에서 이 가운데 심 부분이 좀 진하게 표현이 될 거고요. 숱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앙 부분이 가장 진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색을 칠하더라도 어디를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염두를 하고 그리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눈썹의 전체적인 색깔이랑 틀을 잡아줄 색상은 요거. 좀 밝은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눈썹의 심 부분, 그리고 좀 더 진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요 조금 더 다크한 브라운 컬러. 끝이 이렇게 좀 뾰족한 모양이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기가 좋아서 이런 슬림한 브로우 두 가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하드 포뮬러로 눈썹의 면적을 채울 건데요. 내가 그리고 싶은 눈썹의 모양을 이걸로 채워주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아주 연하게 색을 쌓아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눈 앞머리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살살 빼면서 눈썹 앞머리가 이렇게 똑 잘린 모양이 되지 않도록 살살 빼면서 색을 채워줍니다. 눈 앞머리가 어느 정도 채워졌으면 펜슬의 넓은 면적 있죠? 이 면적을 이용해서 채워줄게요. 그리고 눈 꼬리 부분인데요. 눈 꼬리 부분 빼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색이 싹 빠지게 펜슬을 이렇게 싹 빼내듯이, 대신 이 면적을 그대로 빼기 때문에 끝이 뾰족해지지 않죠. 자, 일단 이렇게 색을 연하게 칠한 다음에는 이 펜슬의 요 좀 날렵한 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면적으로 채우면서 마저 메꿔주지 못했던 눈썹 사이사이 빈 부분을 이걸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흐릿했던 눈썹의 모양을 조금 더 선명하게 잡아가는 거죠. 이렇게 눈썹 사이사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진한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을 잡아줄 건데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이 눈썹이 난 결 방향대로 그려주면 돼요. 같이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심이 생기죠. 이 진한 컬러는 색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슬림한 걸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면 자연스럽게 눈썹에 진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제 눈썹이 나지 않은 빈 공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이 진한 컬러로 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채워주시고 모양도 조금 더 잡아주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눈썹에 심이 이렇게 잡히면서 좀 슬림한 라인의 눈썹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조금 더 도톰한, 약간 더 볼륨감 있는 눈썹을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눈썹 전체 중에서 좀 더 진해야 되는 중간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조금 위아래로 더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께를 이 단계에서 좀 잡아주시면은 조금 더 도톰한 느낌으로 눈썹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추럴한 눈썹 그리는 테크닉이고, 이걸 이제 제 눈썹에 직접 그리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눈썹을 그릴 때 정면을 딱 보시고요. 눈썹의 대칭을 좀 맞춰볼게요. 눈썹이 완벽하게 대칭인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저도 좀 많이 짝짝인데 일단 눈썹 앞머리 위치 먼저 잡아볼게요. 자,
일단 이 눈썹 시작점을 보면은 눈썹의 아랫부분 있죠? 여기는 높이가 맞았어요. 제가 원래는 이 부분에 털이 나는데 여기랑 맞추려고 밑에 부분을 좀 뽑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아랫부분은 맞춰놨고, 그리고 문제는 이 윗부분인데 눈썹 앞머리가 이쪽보다 여기가 좀 더 높죠? 그러면 이 빈 곳을 채워주면 되겠죠? 채워서 눈썹 앞머리 위치를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채워주면 됩니다. 스케치북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일단 이 펜슬을 이용해서 면적부터 채워볼게요. 자, 앞머리 부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고, 여기는 눈썹이 없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있게 색을 발색을 해도 좋아요. 그리고 저 뒷부분까지 색을 채워서 눈썹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면적을 다 채우고 눈꼬리 쪽은 이렇게 힘을 빼고 싹 펜슬을 빼내듯이. 자, 그 다음 단계로 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줘야겠죠? 날렵한 부분을 세워서 눈썹결 사이사이 빈 부분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주고요. 처음부터 색을 선명하게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여러 번 터치해가면서 색을 쌓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다크한 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해서 눈썹의 심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눈썹 결대로 그려주고요. 눈꼬리 쪽 부분도 결 방향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도톰한 느낌을 내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앙 부분 있죠? 여기를 좀 위아래로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눈썹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마저 채워볼게요. 눈썹은 이렇게 정면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대칭을 맞춰가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쉽지 않죠, 사실 이게.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발라줄 건데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꼭 해야 되냐,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있으면 생략하고 싶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하기 싫으시다는데 제가 뭐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눈동자가 굉장히 밝은 갈색이에요. 사람들이 렌즈 꼈냐고 물어볼 정도로 좀 눈동자 색이 굉장히 밝고, 머리도 염색을 해놔서 좀 밝은 모발인데 눈썹의 모질은 까만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눈썹이 좀 튀잖아요, 색깔이. 게다가 저는 눈썹 수치 앞에만 있고 뒤에는 많이 없어서 더 이쪽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브로우 마스카라로 컬러링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색상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눈썹 모질이 두껍고 색이 너무 진해서 인상이 세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브로우 마스카라는 좀 필수적으로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우리 눈썹이 이렇게 균일하게 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뭉쳐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를 브로우 마스카라로 빗으면서 이렇게 균일하게 결을 픽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눈썹이 좀 정돈되고 깔끔해 보이겠죠?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내추럴 브라운 컬러 브로우 마스카라로 컬러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눈썹 결을 따라서 브로우 마스카라를 가볍게 슥슥 빗어줍니다. 이때 이 마스카라 브러쉬가 살에 닿지 않도록 살짝살짝만 터치를 해주세요.
비교를 해보면 브로우 마스카라를 한 게 훨씬 더 컬러가 통일감 있고 좀 깔끔해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심화 과정 들어갑니다. 자, 이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아이섀도우를 양쪽 다른 컬러를 사용했어요. 이쪽은 좀 노란기가 있고 이쪽은 약간 붉은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 눈썹 컬러가 이 섀도우 컬러랑 좀 연결감이 있으면 훨씬 더 좀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음영색으로 사용했던 섀도우 컬러를 눈썹에 한번 틴트를 해주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눈썹을 다 그려놓은 다음에 브로우 마스카라를 하기 전 사용했던 음영 섀도우를 한번 가볍게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쪽은 토스트 컬러, 이쪽은 소프트 브라운으로 이렇게 눈썹의 색을 은은하게 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브로우 마스카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게 내추럴 브라운, 이거 핑크 브라운 컬러인데 일단 평소에는 이 내추럴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하는데 핑크색 계열로 메이크업을 한 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브로우 마스카라도 이런 핑크색, 약간 붉은기가 있는 색상을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자, 지금 방금 사용했던 이 음영 컬러를 노즈 라인으로 살짝 가볍게 빼주세요. 이 눈썹과 코의 연결감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딱 양쪽을 비교를 해봤을 때 묘하게 컬러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아마 보시면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번거롭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유념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힘을 빼고 색을 얹어준다는 거, 그리고 어느 부분이 눈썹에서 진하게 표현이 되는지 이런 부분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눈썹 그릴 때 전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눈썹 특집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지금 이걸 두 번째 녹화를 하는 거라서 혹시 더 궁금하신 메이크업 튜토리얼이나 좀 보고 싶은 메이크업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랑 이태리로 한 열흘 정도 여행을 다녀올 건데요. 여행 기간 중에 좀 재미있는 챌린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챌린지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여행을 다녀와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에 이런저런 소식은 인스타그램으로 올릴 거니까요. 인스타그램도 많이 놀러 와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비디오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